보고 하나 더 듣고 오자. 킬드 스킬 써주도록 하고요. 명장 머프도 써주도록 하고요. 수행한다. 집중 좀요. 이번에 깨고 싶어서 자주 좀 하도록 할게요. 7초쯤 보면 되겠지? 아, 48초. 자, 여기서 반지 시드 교체 해주도록 하고요. 아, 질문은 좀 나중에 부탁드려요. 저 지금 집중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라인업이라. 아, 2페이지에서 도어만 갖고 들어가면 3페이지에서 무조건 깰 것 같은데.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가보자고. 아, 벌써 맞았다고. 안 된다, 도어 날라가면 안 되는데. 도우를 지켜라. 천천히 넘어가도 되니까 도우만 지켜라. 아, 도우 빠졌네 결국에. 아씨, 아, 또 빠졌네.
죽었다고 봐야겠는데. 아, 그냥 살아났게 일단. 아씨, 완전 망했다.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. 아, 마지막 물약이 안 먹었어. 어, 안 돼! 아, 또 팔득한가 결국에. 아. 10초만 있다요. 어, 뭐고? 아, 땅콩 자꾸 맞는다. 아, 저렇게 눌렀는데, 아씨. 어, 벌써 쳤어. 어, 아, 또 죽었네. 아, 죽지 마라, 제발. 대가 관리 좀, 제발. 아, 살아나지 말걸 그랬나? 그건 아닌데. 깬다면 지금인 것 같긴 한데.
아이고 못 죽어 죽겠다. 어아 이건 깼지. 아 됐다 됐다. 박수 해방 완료 박수. 아 아예 껴야지 쌍남자. 요렇게 아예 정도 껴줘야지 타이밍이. 해군 먹고 쓸쉽 쓰고 아예 바꾸고. 다음 턴에 그냥 대충 살아나서 뒤로 끝날 턴. 아 됐다. 하드윌 해방 클리어. 아 진짜 너무 빡셌다.